작품과 작품 사이 미술관 곳곳을 거니는 순간 우리의 발끝에서 완성되는 작품. 동선. 미술관의 동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시장을 어떻게 걷는가는 관객이 작품을 보는 순서와 시간을 좌지우지하고 결국 관객들이 얻어갈 수 있는 정보의 질과 양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지식인 조르주 바타유는 미술관에서 전시실과 전시품은 용기일 뿐이고 내용은 결국 관람객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다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시 기획자들은 전시를 기획하는 데 있어 관객의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하는데요. 그렇다면 미술관의 동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미술관의 동선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강제순환 동선과 자유동선. 강제순환 동선은 보행의 선택이 불가능한 형태로 관람객의 움직임을 미술관에서 직접 정해놓고 관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전시실이 하나의 직선 형태로 구성된 경우 이런 형태의 동선을 띠죠. 자유동선은 이와 달리 관객의 보행이 다양한 형태를 말합니다. 보통 홀이나 로비처럼 하나의 중심 방이 있고 복도 등을 통해 평행적으로 전시실이 연결돼 관람객이 원하는 전시실을 선택해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미술관은 다소 폐쇄적인 형태를 띠었죠. 계몽주의 시대의 전시장은 닫힌 방에 긴 갤러리가 이어지는 구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관객들의 동선은 일방적이었고 보행 또한 자유롭게 선택하기보다 정해져 있었죠. 다시 말해 강제순환 동선의 양상을 띈 셈입니다. 근대로 들어서면서는 관객들에게 선택권이 더해지기 시작했죠. 가짓수가 많아진 여러 전시실을 엮는 형태 속에서 관람객이 직접 보행 결정권을 지니도록 한 것인데요. 이는 관람객이 주어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전시 공간을 취사 선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참여자로 역할이 변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연구에 대해 비판 또한 있습니다. 우선 초기 전시장에도 자율성이 부여된 동선이 많았다는 점. 예를 들어 18세기 프랑스의 건축가 뒤랑은 중앙홀을 중심으로 여러 전시실을 엮는 자유동선 형태의 전시장 설계를 많이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근대 이후의 미술관에서도 폐쇄적인 동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비판의 이유죠. 실제로 미국 맨해튼에 위치한 구겐하임 미술관은 20세기 중반에 설계됐지만 관객의 동선이 나선형 구조를 따라 일방향으로 이어지는 폐쇄적인 형태를 띠죠. 또한 최근에 들어서는 다양한 동선이 오히려 관객들의 혼란과 혼선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작품 감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하고 동선 선택권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인가? 의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는 전시 형태에 따라 다양한 동선을 연구하고 또 재조립하면서 최적의 방법으로 기획자의 의도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관객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죠. 많은 연구자들은 미술관이 단순히 작품이 전시되는 곳이 아니라 예술과 지식이 미술관이라는 공간을 통해 관객과 교류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현대미술의 이단아 마르셀 디샹은 관람객이 전시장을 돌아다니는 경험 그 자체가 예술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앞으로 미술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걸으며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